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타워에서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주인공 조 씨의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Right. 강도임을 확신하고 경계를 강화하는데 Wait a second. Those are not the Stillman brothers. 이 수상한 자들은 엄청난 부자이자 투자자인 쇼를 납치해가는 것이었죠. 쇼를 구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쫓고 있는 조씨.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로막히고 차는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No, no, get off him. He's the victim. That's Arthur Shaw. He lives in the... It was not a kidnapping. It was an attempt to flee. 부자인 쇼가 납치가 아닌 도주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관리 소장이었던 조 씨는 직원들의 연금을 쇼에게 모두 맡겼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했던 행동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Invested with Mr. Shaw. I never asked anyone to triple my portfolio. 한편 쇼는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었고. Penthouse on Central Park West. We're taking Shaw and his attorney up to the pen. 그날 밤 도어맨 아저씨가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다행히 아저씨는 무사했고 그는 연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그에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두 날려버린 쇼에게 찾아가 그를 한방 날려버릴 생각인 조 씨. Okay, so you better think really hard. Why'd you take Lester's money? A few hours ago, Lester stepped in front of a subway train. 그런데 쇼는 죄책감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Then why haven't you asked me whether he's alive or dead? 결국 조 씨는 그가 아끼는 차를 부셔버리기 시작했죠. Don't worry, I'll have the help come clean that up. 하지만 이 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원 모두 잘리고 말았죠. The rest of you want you out of the building right now. 수십 년간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섭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ll right. Let's go, everyone. Back to work. Okay. 그날 저녁 담당 FBI 요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And I really shouldn't be telling you this because it violates every clears out all accounts 3 months ago. 20 million and change. 쇼가 몇 달 전 현금 2천만 달러를 모두 인출했지만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No. 무언가 떠오른 조 씨가 사무실에서 수첩을 뒤져보고 금고 판매점 앞에서 고민하던 조 씨는 그는 함께 잘리게 된 직원들과 돈이 급했던 금융 전문가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I need your help. 조 씨는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고 있던 것이었고 그렇게 조 씨는 금고를 털 사람을 한 명 더 데려오게 됩니다. Why'd you bail me out? Because I have a job and I thought that given your skills, what kind of skill set is that? 그는 바로 진짜 전문 털이범이었죠. $20 million. Let's go get something. 그리고 멤버들을 만난 슬라이드가 멤버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잠시 후 그의 말을 듣고 물건을 훔쳐온 이들 모두 성공했지만 슬라이드가 더 돈을 쉽게 훔쳤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철 금고는 열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도둑. 그렇게 인사 기록부를 뒤져 조 씨가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No lock, I can't get by, Mr. 타워에서 함께 일하던 메이드였고 그녀는
고향에서 문 좀 따본 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금고를 열 사람은 구했는데 이번엔 찰리가 문제였습니다. What did you do? He wants me to be the building manager. 관리 소장직을 준다는 말에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Morning, Josh. Come near. It's a code blue black. 한편 금고 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슬라이드. You married? What's up? I take your pole. 쇼의 재판 날짜가 추수 감사절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조 씨에게 알려주는 요원. Oh, they moved Shaw's court date up to Thursday, and he's coming for you. He'll be in jail by the weekend. Great news, it worked. We're good for Thanksgiving. 날짜를 미룬 것은 조 씨의 작전이었고 그렇게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금고 여는 법을 배운 슬라이드가 혼자 먹튀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게 모두 뺏기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이들. 슬라이드는 최고 책임자를 가둬버리고 펜트하우스로 향합니다. 한편 오데사는 펜트하우스를 지키는 경찰에게 접근하죠. It's okay, I'll come back. You want some cake? 알레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이 사람. I tried the cake, man. 곧이어 펜트하우스에 조 씨가 도착했습니다. 금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찾았죠. Come on. 그렇게 부수게 되는데. You were right. Move away from the safe. 뒤늦게 도착한 슬라이드가 이들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 덕에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금고를 열기 시작하는데 한편 법원을 찾은 요원들과 쇼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Are you sure? No one here today, ma'am. It's Thanksgiving. What the hell's going on? 그 사이 금고를 열게 된 이들 과연 돈은 가득할까요? Empty. After all this shit is empty. 텅텅 빈 금고를 뒤로 무언가를 발견한 조 씨. Hey, what is that? Gold. 그렇습니다. 쇼는 차를 금으로 만들어 돈을 숨긴 것이었죠. That's 32,000 ounces. Current price of gold is 1,000. Josh, it's about 45 million. 분해하기엔 오래 걸리니 통째로 들고 나가려는 조 씨. 그렇게 이들은 크레인에 매달아 공사 중인 층으로 우선 옮기기로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층으로 차를 내린 이들. 그런데 피츠가 조금 위태롭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 매달리게 되었는데 목숨을 위해서라도 로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이때 다시 돌아온 찰리 덕에 목숨을 구하고 차도 무사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 키를 찾게 되는데 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장부였죠. 그렇게 장부를 챙기고 차를 엘리베이터에 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어맨 아저씨에게 트럭을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한편 뒤늦게 도착해 차가 없어진 걸 발견한 요원들과 쇼. 그리고 요원은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를 발견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잡히게 되었는데 차는 트럭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들 모두 요원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이들은 왜 순순히 잡혀가는 것일까요? 함께 일했던 직원이 변호사가 되어 그를 변호하러 찾아왔습니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장부를 건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 씨가 희생하고 다른 일당들은 풀려나게 되었는데 차는 어디에 숨긴 걸까요?
다름 아닌 쇼가 이용하던 수영장이었죠. Welcome to the penthouse, Mr. Shaw. 이들은 그렇게 차를 완전히 분해한 후 연금을 잃은 직원들에게 모두 나눠주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한 타워 하이스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해 상당히 끌리게 만드는 영화였죠. 이번 주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영화 타워 하이스트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넘버 12!